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용 이슈 해커스톱 취업 전문가 조은희입니다.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 떠먹여드릴 채용 이슈들, 어느 정도 좀 대규모 채용들, 그리고 대규모 공채들에 약간 가려져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가셨을 법한 채용들을 좀 떠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떠먹여드릴 채용, 중견기업 중에서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쿠쿠의 채용,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2022년 하반기 신입 경력사원 수시 채용이고요. 서류 접수는 7월 31일 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모집 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탈 전략 기획 그리고 경영 지원 이렇게 둘다 나누어 지는데요. 우선 렌탈 기획 및 운영 관리는 신입의 경우에는 경상 지역 그리고 지국 지점 관리, 상권 분석 인원 관리, 물건 조사 KPI 관리 등 관리 업무들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요, 학사 이상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그리고 렌탈 영업 기획 업무 경력자를 우대를 한다고 하지만 신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경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라던가 경험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적극적, 분석적, 능동적 사고를 갖춘 분,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지향적인 인재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근무지는 양산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경력직을 채용을 하니까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지원 중 신입을 채용하는 쪽은 회계 관리입니다. 세무 회계 그리고 기타 업무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신입들의 경우 학사 이상 졸업 예정자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이 밖에 회계나 세무 관련된 자격증들을 소지하신 분들 당연히 우대가 되겠고, 상경 계열이나 회계학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하는데, 신입의 경우에는 상경 계열이나 회계학 전공자가 필수 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시흥, 양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공통 요건 및 우대 사항으로는요, 관련된 자격증 소지하신 분 우대되고요, 외국어, 그중에서도 영어, 중국어, 일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없는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어학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겠죠. 지원서 접수 이후에 서류 면접 전형 채용 검진 순서입니다. 아마도 면접 전형은 한 번에 직무와 역량, 인성을 다 같이 볼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쿠쿠는 최근 렌탈 쪽 관련해서도 사업 영역을 많이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산업 분석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떠먹여드릴 두 번째 채용 공고, 바로 LX 인터내셔널 신입사원 채용입니다. 채용 연계형 인턴십이기는 하지만 채용 연계형 인턴십으로 보통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채용이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접수는 7월 24일까지고요. 인터내셔널 상사 채용 쉽지 않죠. 그만큼 잦은 채용도 아닙니다. 이번 기회 그래서 꼭 노리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외 영어 사업 개발 생각해 주셨던 분들은 꼭 놓치시면 안 되는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사업 분야 해외 영어 그리고 사업 개발 직무는 주로 이제 품목 수출입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규 품목 및 거래선 발굴 혹은 확보, 신규 개발 가능 사업 관련 리서치나 신사업 개발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자원 개발, 그래서 석탄이나 니켈, 황 같은 일반적인 에너지 자원, 그리고 트레이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대사항으로는 제2외국어 전공자 및 능통자인데요. 여기에서 제2외국어는 중국어, 인니어, 러시아어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에 나와 있는 언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유리하겠죠. 그러거나 다루는 영역 자체가 자원개발이나 트레이딩 쪽이기 때문에 공학이나 상경계열 전공자분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쪽 파트에서는요, 재경, 그래서 금융이나 자금 경영 관리 포인트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대사항은 상경계열 전공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 인턴 경력 있으시면 당연히 우대가 되겠죠. 그러거나 HR 직무, HRM과 HRD인데 관련해서는 HR 파트 같은 경우는 관련된 경력이나 인턴 경력은 필수적으로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요, 우선 어학은 토익 800 이상 혹은 오픽 IH 혹은 토익 스피킹 레벨 7 이상 정도로의 자격을 갖추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고고익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모집 분야와 관련 있는 경험 프로젝트, 동아리, 창업, 그리고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선호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학, 그리고 관련된 경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경력이 필수라고는 안 했으니,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경험, 자격, 어학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서류 심사 이후에는 인적성 검사, 그리고 1차, 2차 면접, 그리고 인턴십 후 입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턴십에서는 많은 인원을 떨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 2차 면접
면접만 잘 보시면 거의 다 합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먹여드릴 채용 공고는 바로 키움증권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입니다. 고졸 이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대졸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 접수는 7월 22일까지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분야는 키움 금융센터 고객상담 업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요, HTS 등 매체 상담, 그리고 일반 증권 업무 해외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이제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하는 업무입니다. 전화 상담 업무 같은 경우는 많이 빡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융 쪽에서의 경력을 쌓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사하셨는데 잘 맞으시면 잘 계속 다니시면 되시고요. 안 맞으시면 이직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경력으로 쌓을 수 있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급여 부분은요. 연 3천만 원 초반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초대졸 기준입니다. 대졸의 경우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성과급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시게 되는 곳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역 재화스퀘어 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겠죠. 서류 다음 면접 그리고 채용 검진 최종 합격 순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련된 우대 사항, 증권사나 금융기관 콜센터 업무나 고객 상담 경력자를 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증권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객 응대 경험이 있는 분들 우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금융 자격증, 증권 펀드 파생 상품, 특히 증권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같은 자격증들을 소지하신 분들 우대가 되겠죠. 그리고 재택근무 가능자 우대라고 하니까 재택에서도 근무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권 채용 공고를 누리고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이상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꼭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 채용 공고들 또 먹여드렸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채용 공고, 자소서 작성법, 컨설팅, 그리고 전략, 면접 답변, 여러 가지 채용, 그리고 취업에 대한 정보들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해커스잡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괜찮은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